Then we adjust it to 1 hour forward or back, right? Yeah. So we can get more daylight, right? More daylight. Okay. Hi. G'day, fellas. How you going? How you going? How you guys feeling today? You guys feeling good? How are you? How you going? Feeling all right? Not so bad. Not bad. Okay. 그래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좀 당황스럽지? 내 이름은 필릭스야. 찬이라고 부르면 되고, 우리 처음 보고 약간 어디서 왔는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 똑똑하고 영재인 미국식 미국인. 미국. American. 우리는 호주라는. 호주. 너희가 이제 호주에 대해 좀 아는 거 있어? 없어요. 몰라요. 아니, 진짜로?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호주의 재밌겠다. 존재가 진짜 없구나. 저 별명이 쿼카의 웃는 게. 똑같네. 똑같아. 쿼카 빼고 몰라요. 쿼카 빼고? 그래, 어차피 이제 호주에 대한 거 지금 1도 모르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알려줄게. 신나게 한번 알려줄게. 저 영어로 뭐라고 써져있어? Australia. 야, oh, guess. Oh, Australia. 한발 늦었군. 시험해 볼게. 자, 여기서 호주가 어디 있을까? 잠깐만. 혼자 저기 외롭게 있긴 해. 외롭게 있다. 외롭게 있다. 근데 요쪽 이거. 오. 나 생각을 바꿔봐. 여기. 오, 좋은 생각이다. 자, 영화는. 영화는. 오, 죽대 있어. 아주 좋아. 죽대자. 짜잔. 됩니다. 정답. 되게 정답. 크네. 비행기 타서 이제 호주에 가려면 10시간은 10시간. 타고 가야 돼. 10시간이나 걸려요? 해외 가본 적 있어? 네. 아, 그래? 어디 가본 적 있어? 제주도나 간 적 있는데. 제주도? 제주도는 아, 그 우리가 같이 갔었는데 2살 때? 아니 그 2살 때 말고 옛날에 우리 옛날에 제주로 갔다가 그 기억나? 아니? 아니 나 엄마가 제주도를 기억이 나거든. 호주의 날씨, 호주가 날씨가 어떨 것 같아? 호주는 진짜 어? 더워요? 춥나? 덥나? 난 차를 보이는 거니까 추운 거 같은데. 오, 아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구나. 맞네. 와. 근데 그런데 서핑을 타고 있잖아. 그럼 더워. 호주랑 지금 한국이 지구 그 중간선에서 완전 반대인 거잖아. 반대가 되면은 계절이 아예 반대로 돼 있어. 이건 우리도 어려워. 한국이 우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 여름. 한국에서는 뭔가 약간 눈 내려오면 그 뭐라 그러지? 눈사람. 눈사람을 만들잖아. 근데 호주에서는 모래사람을 만들어. 모래사람을 만들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좀 골 때리긴 하다. 이게 신기하다. 이게 우리 둘 다 어렸을 때 호주의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왔을 때 찬이 형이 빨간색으로 맞아. 이쪽이 맞아요. 크게 다른 게 없구나. 산타 할아버지 본 적 있어? 아니요. 아, 본 적 없어? 세계에서만 봤어. 아, 그래? 우린 직접 만났는데.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했는데 아침이지? 네. 맞아. 그랬어. 난 그랬어. 나도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산타 할아버지 계속 이랬는데? 보고 싶었지. 근데 같은 시즌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다르세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안경 꼈냐 안 꼈냐의 차이가 좀 커.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산타 할아버지는 다시 이제 수염을 이제 그 매직 스트레이트를 한 거야. 맞아. 펴버려가지고. 호주에 있는 동물 알 텐데. 스컹크. 스컹크는 신기하긴 하지. 스컹크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는 아쉽다 미안하다 없다. 캥거루. 오! 캥거루. 정답.
캥거루는 그냥 길거리에서 보일 수도 있고. 응? 이러고 누워 있어. 진짜 진짜로 누워 있어. 코알라. 아, 코알라. 맞아. 귀여워. 그래도 쿼카 친구도 되게 귀엽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동물들을 밖에서 되게 많이 볼 수도 있어. 아, 영상 봤어요. 근데 진짜 많아. 캥거루끼리 막 길거리에서 호주에서 막 싸우는 거. 맞아. 봤어요. 싸우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얘가 어딘데요? 이것도 호주. 이거 호주야. 다른 사람 집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 집으로. 나다. 자, 이게 나온 이유는 친구가 영어로 뭐야? Friends. 근데 우리는 서로를 mate이라고 불러. Mate. 그래서 you're my mate. 넌 나의 친구야. You're my mate. He's my mate. You guys are all my mates.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유명한 호주의 그런 말이 있어. 많이 G는 쓴... 뭐예요? 맨 앞에 대문자 G는 뭐? 한번 발음 해볼래? 한번 읽어볼래? 알 것 같아. 아니 몰라요. 호주 사람들이 약간 그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해. G가 이제 good. 아. Good day mate가 아닌 good day mate. Good day, mate. 오! 잘하는데? 맞아. 오, 너무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이것저것 배웠잖아. 이제 호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 신비한 세계, 뭔가 이런 신비한 동물들이 많은 뜨거운 나라. 뜨거운 나라. 한국이랑 반대인 나라. 날씨가 반대인 나라. 반대인 그렇지. 호주가 우리한테는 이제 되게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자랐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호주는 되게 편한 곳? 편한 곳, 아름다운 곳. 나중에 꼭 갔으면 좋겠다. 오늘이 약간 너희한테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었어. 재밌으면 됐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오, 와,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서 궁금해요. 너무 감동이다. 자, 너부터 말해. 나는 2017년에 왔어. 2017년? 저희는 2013년에 태어났어요. 2013년이요. 3년? 네. 야.